네, 잡상공센터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사이다 같은 조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쭉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포트의 네.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자. 자, 오늘 주제는요. 편입과 대학원, 졸업유예 등 진학과 관련된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인데요. 아마도 세 분께서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꼬마부기님께서 예.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논문까지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를 해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고민 중입니다. 농협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고민이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민혁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업하세요. 졸업하세요. 네.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논문 다 끝냈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고 오히려 졸업 유예 뭐 그거 한 3개월 해봤자 면접장 가서 또 공격받고 그 뭐 3개월 기간 동안 딱히 뭐 직무 역량 쌓는 것도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본인의 주관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이 많이 떨어져 보면 주관이 생겨요. 네, 불합격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다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졸업 유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졸업 유예는 저는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대학교 입학, 졸업, 그 연도를 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학교를 왜 7년 다녔지?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질문 받아요. 그러니까 졸업이 지연되는 건 전혀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본인이 만약에 전공이 뭐 역사예요. 그리고 경영 복전 부전공 하나도 없었어요. 대외 활동도 없고 인턴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역사 전공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취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인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이 나이가 23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한 학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턴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졸업하게 되면 인턴의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 상황에서 인턴 없이는 도대체 비빌 언덕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나이상의 여유가 확실히 있다. 뭐 그러면 뭐 한 학기 정도? 뭐 이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졸업 유예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 국부님 사연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네요. 예. 급여는 높지 않지만 나름 먹고 살만도 하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친구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직어국 출신이어서 힘들다고 말을 하지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미 졸업은 했으니 편입이 힘들다면 해외 대학원이나 국내 대학원 가야 하는데 사이버 대학원은 별로 메리트가 없을 거라 휴직이나 사직서 내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직어국의 카이스트 석사도 운 나쁘면 취직이 안 된다는 주변 사례를 말해줘도 잘 안 듣던데 멘토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요? 기찬 씨께서 먼저 팩폭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석사 카이스트 석사 마치고 나서도 또 경쟁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부 지금 타이틀이 안 좋으니까 대학원을 가가지고 나의 뭐 타이틀을 높인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석사를 마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석사 경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2년은 인정해줄 만큼의 아웃풋과 실력이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석사는 학력이 올라가지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학문의 전문성이 올라가죠. 전문성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스콥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분야가 추후 한 3년은 봐야겠죠. 내가 2년 학원 마치고 이제 사회 진출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얼마나 상황이 좋을 것이냐, 시황이 좋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비전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단돈 타이틀 때문에 학력을 높이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이공계들은 연구실을 잘 만나서 막 기업과제라든가 특허 등록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면 나의 전문성이 확연히 올라가는데 문과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석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내가 그 학업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연구실 생활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쌤 이런 친구들이 좀 왕왕 있죠. 예, 왕왕 있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MBA가 있고 경영대학의 경영학 석사가 있거든요.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둘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제 MBA. 아, 네. 예, 회사에서 아, 네. 그렇죠. 아, 저는 MBA는 아니고 그 일반학이었거든요. 그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이냐 일반대학원이냐 그렇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대학원은 저는 일반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원래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일반 대학원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 학석 석사는 연구실 생활을 해요. 저도 그래서 연구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인정을 좀 해주는데 특수대학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수업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만 심지어, 듣다 그렇죠. 보면 심지어 좀 심지어 논문이 아니라 학점으로 졸업을 하는 일들도 그렇죠.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게 이 대학원 타이틀이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본인의 그렇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 조언을 꼭 이 친구분 혹은 본인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쌤도 네. 짧게 한마디. 네. 이분이 학위를 따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학벌에 대한 그 컴플렉스? 뭔가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사연을 봤을 때. 직업국이어서 남탓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것 같아 보니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럼 석사를. 그게 아니라 그냥 직장을 좀 더 나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굳이 석사 진학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용 아이디님의 댓글인데요. 네. 편입생인데 연구직 종사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술대에서 공대로 편입 후 공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석사를 마치고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 그냥 석사를 안 가고 취준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예술대 다니니까 좀 집에 그 형편이 좋으신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게 뭐 튜닝도 좀 하고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어서 약간 그렇게 해서 공대로 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차코치님 딱 보실 때 좀 어떤 견적이 나와요? 예. 일단 이 행간의 맥락을 이해하신 김승재 아나운서님 존경합니다. 네. 튜닝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예대 가려면 예. 그 집에 그 여력이 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일단은 석사를 마치고 취업하든 그냥 이 상태에서 취업하시든 불이입의 조건에는 좀 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연구개발적으로 좀 승부를 보실 분야가 명확하시다면 당연히 석사 진학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취업이 급하다면 당연히 취업을 하시거나 병행하시면서 즉 대학원 재직 그 재학생을 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요. 네. 아니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제 시나리오 좀 맞지? 아 차량 쪽 공대래잖아, 대학원이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아마 그게 문제일 거예요. 예대에서 공대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역학을 안 배웠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지금 학점이 낮을 거예요. 높을 수가 없어요. 공대 굉장히 경쟁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 가면 학업 이력을 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1, 2학년 때는 뭐 전혀 공대와 무관한 과목을 듣다가 3, 4학년 때부터 공학을 들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제가 그 이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점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점도 낮고 과목도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지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연구실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량 쪽으로 지금 간다고 했는데 그 연구실을 제발 그 교수님의 평판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예전 학생 중에는 최종 합격이 다 된 상태에서 교수님이 논문 리젝트 시켜가지고 취업이 취소된 친구들도 여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진행한 학업 과정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 정부 과제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과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야 내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가서 만약에 본인이 학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뜻이 있다면 저는 석사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분 케이스가 좀 현대자동차를 지원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현대차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민혁 씨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술대가 우리가 뭐 음악이나 뭐 회화, 미술, 뭐 조소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연출, 뭐 영상 이런 쪽도 이제 예술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명 그 공부머리도 어느 정도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일단 예술을 하셨는데 문과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공대 쪽으로 갔다는 이 어떤 의지와 실천이 일단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학벌 세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석사 진학까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이제 홍쌤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굳이 저는 석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력으로도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봐요. 이분의 학점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자기가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석사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학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저는 일단 추측이 돼서 그래요? 그냥 석사 진학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고 싶은 네.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분인 것 같고 세 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옆으로 좀 빼놨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기 커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빼놨습니다.
자, 열시민님 다음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정부 휴전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대학원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NCS 등 대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준비하고 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의 경험을 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력을 더 쌓으면서 석사 따고 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준정부 기관이네라고 해주셨네요. 네,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대학원 병행 중이고 경력이 좋을지 아니면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험이 나은지 솔직히 약간 행복한 그렇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찬쌤. 네. 뭐 본인은 별로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대학원도 아마 특수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갖고 있겠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지금 정부기관에서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졸업 이후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나이는 분명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는 건 대학교 저학년들이 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만 본인 상황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석사가 아마 특수대학원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석사를 내가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출연 기간에 뭐 힘이 좋아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선 의사결정해가지고 걸어 놓을 거냐 바로 나올 거냐 요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병행 도전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상반기 도전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출연 기간의 성격이라든가 본인 업무의 성격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 출연 기관들도 단순하게 오피스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와의 소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용, 뭐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관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무적인 역량으로 잘 뽑고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NCS 도전을 좀 진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하늘땅땅님인데요. 아주 네. 애잔하네요. 간단하게 내왔습니다. 네. Where to go, TT, UU 이렇게 요요. 왔습니다. 뭐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맞아요. 예. Where to go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모든 게 다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하나,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이제 부둥부둥 저희가 오십시오. 또 해드려야 되고 받아들이고 네. 열심히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커피 드려야 될까요? 일단 빼놓죠. 일단 빼놓고 예, 후보 올려놓고 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연이에요. 끝이네요. 한 줄. 너무 답답해서. 아니, 네.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제작진들이? 아니, 아까처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웨얼투고가. 오버델. 근데 요새 소리를 안 질렀더니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오버델. 다음 네. 사연으로 가시죠. 아니 이걸 이대로 네. 그냥 넘긴다고? 이걸 이대로? 공풍물 얘기 들어봐야죠. 웨얼투고. 아니 우리가 또 쉬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야. 게 잠깐 쉬어가는 시간인 거죠. 아니 아까 그 아이디님 그 누구죠? 하늘땅땅 취업용 아이디님처럼 아, 예. 취업용 준비가 아이디. 잘 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답답한 분들도 있어서 있다. 그런 분들을 네. 이해하자는 마음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웨얼투고를 넣어놨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콩콩물님 네, 예. 19년도 직업 후 편입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떨어지면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4학년 마무리할 건데 대학원을 가야 할지 자격증을 따서 학부 졸업할지 고민입니다. 네. 학부를 졸업하면 28살 2월이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30살 2월이라 나이가 걱정입니다. 남학생이고 현재 화학과에 진행 중입니다. 진학 네. 중입니다. 네. 민혁 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라. 네. 그 굉장히 계획성 있는 친구네요. 당장 눈앞이 아니라 내 후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편입 준비를 해서 3학년으로 가겠다는 건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화학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런 그 순수학문 자연계들이 공학도들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뽑질 않으니까 일단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해서 편입 준비를 하는 건 저는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본인이 아마 그냥 지방 사립대다 보니까 그냥 지 거국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전 도전적으로 예, 서울권에 있는 학교로 한번 목표를 잡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서현 씨가 참 귀여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얘기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직어국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지방거점 국립대라고. 아, 이 말을 몰랐군요. 네, 네. 아, 예. 지방거점한 뭐 강원대 이런 게 직어국인 거죠. 강원대 그렇죠. 이런 거? 강원대 제주대. 충남대 이런 데. 그렇죠. 예, 저는 그래요? 뭐 국민대 뭐 이렇게 뽑고 있었어요. 혼자 손으로. 네. 거창대 국수재단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고. 네. 좀 더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찬쌤. 박송희 아나운서가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배워 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Where to go?
웨어투고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웨어투고 네 하늘 땅땅님 네. 자 홍기찬 쌤 의견 예, 듣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네. 편입이 안 되면은 졸업한다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편입을 네. 하고 나면은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제 추측인데 정말 편입할 때는 보통 한 1년씩 그 준비 기간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이걸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이제 뭐 정말 탑 기업 물론 이제 직업도 좋지만 조금 낮춰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보다는 본인의 전공의 포트폴리오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 부분에 덧댈 수 있는 학업 과정을 전자로 틀어버리게 되면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다 화공을 덧대거나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다 재료를 덧대게 되면 쓰임새가 좋아져요. 기본 재료를 쓸 수 그러니까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 화학들, 효성이나 코오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 재료들은 일반 화학과 전자 재료가 믹스된 상품들이 많고요. 반도체 레시피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들을 봤을 때 화학과 재질이 동시에 같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화학에서 학교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학이라는 기초 학문을 공학적으로 어떻게 덧대어서 나의 취업의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 계산을 좀 꼼꼼히 진행하고요. 대학 들을 선택할 때도 이런 요즘 공학들은요 학교 타이틀보다도 어찌 보면 아주 실용적인 과제를 많이 진행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 대학들이 타이틀은 좀 낮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좀 의사결정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편입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차코치도 있었고 근데 학생 한 명이 이제 대학생이기도 하면서 홍기찬 쌤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 학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이 학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 들을 때부터 워낙에 태도도 학생이 괜찮고 천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플랜트 기술로 최종 합격이 돼서 혹시 이제 기계과인데 동기들 중에서 몇 명 정도 갔니? 현대자동차 정도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없대요. 네, 실제로 지금 하질 않는데요. 구직 활동을. 이 친구 나이가 92년생이거든요. 남자인데. 제가 왜 계속 눈높이를 높이라고 하냐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홍기찬 쌤 말이 분명 맞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대생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합니다. 구직 활동 자체를 뭔가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빠르거든요. 나이가 문과에 비해서는 스펙 쌓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기간이. 그래서 저는 환경적 요소를 좀 바꾸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도전적인 활동이나 좀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교로 편입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본인의 좀 미래상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레짐짓 겁내는 거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민영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차쌤 조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분이 편입을 해야 될 이유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이분은 어쨌거나 이 미래에 펼쳐질 상황을 미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기까지 구직 활동을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업이라도 혹은 적은 횟수여도 좋으니까 지원을 좀 하면서 그래요? 서서히 이 게임에 좀 발을 디디셔서 알겠습니다. 본인의 화학에 대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피로야님이에요. 공대 대학원 석사 유학 고민입니다. 단순히 취업이나 학벌 세탁 목적이 아닌 영어 공부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요. 나이가 좀 있어서 고민인데 나이는 고려사항에서 빼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학벌 세탁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차고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시면 안 되겠죠. 빼시면 안 되고요. 영어 공부는 예, 또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단어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쉽게 쓰질 않아요. 본인이 해당 기업 혹은 업계에서 어떤 필드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본인의 어떤 직업 선택이나 진로 방향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사 유학이 고민이라기보단 이 이후의 단에 어떻게 밟아나가야 될 본인의 역할이나 행동들 공부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신다면 좀 의외로 이런 중간 과정적인 요건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FDLK님의 댓글인데요. 네. 경기권 4년제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실패하고 다시 상반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졸업을 유예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유예해도 요새는 그냥 졸업하는 거랑 같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예 좀 반대시죠?
이건 뭐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네. 유의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막 자기만의 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합리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적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가면은 뭐 그렇게 해야지 학교 도서관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학교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로 그쵸, 또 예. 여러분들이 변명을 만드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저희 지금 방송 보면 요 밑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불을 보라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니네가 지금 조언을 받는 입장에서는.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이 지원자가 졸업을 뭐 한 학기를 유예를 했든 또는 뭐 1년을 뭐 공백기가 있었던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다면 큰 어떤 그 평가하는데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제발 이런 불필요한 고민은 여러분들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도 몰라요 님도 유예 얘긴데 제발 볼 때는 반대할 것 같아서 그다음 분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선택 님으로 갈게요. 고분자 공학 전공인데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화학공학과는 다르게 취업 시 서류에서 학부생 출신보다는 석사생을 위주로 뽑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졸업인데요. 대학원 가야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홍쌤이 해주세요 이건요. 이거 뭐 어차피 그러니까 폴리머 전공을 해가지고 폴리머 제품 자체를 그냥 만드는 뭐 폴리카보네이트다, PVC, ABS 이런 걸 만드는 필드로 들어가는 필드의 연구개발 직군은 석사를 많이 뽑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폴리머 파트가 채용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을 전공하고 물리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일반적인 부품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설비 기업들에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이제 효성과 코어롱만 보지 마시고요. 금호타이어만 보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전자재료업계를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학부생으로 도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폴리머 파트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성 폴리머라든가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폴리머 파트로 석사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 이후에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학부생 수준에서 스코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당 키다리님의 사연인데요. 학사이고 군 인턴 휴학만 하고 2회 유예했습니다.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참 어렵네요. 방향을 잡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실 출연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턴 휴학만 하고 2회 유예했다.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신 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댓글론 저희가 잡아드리기가 시간상도 좀 어려우니까요. 네. 워크티비 앞에 나란히 나오고 있죠. 워크티비 golbengi.ya.co.kr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출연시켜서 네. 어떤 것들이 문제고 그 갈피 못 잡는 방향을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댓글 사연은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첨 통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민혁 쌤께서 네, 뽑아주시죠. 정해주시죠. 예. 아까 그분 드리죠. 그 김승희 아나운서께서 뽑으셨던 아이디요? 네. 취업용 아이디님? 네, 그분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술대에서 공대로 편입하신 후에 아, 진짜 훌륭하네요. 대학원 가시려고 한 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끝으로 한 말씀 듣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게 다시 한번 말해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민혁쌤부터 네. 우리 올해 보내고 이제 2018년 맞이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분들이. 네.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취준생들 뭐 졸업 유예할까 뭐 토익 공부할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찬쌤. 졸업류의 질문들이 많은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 없었고 바로 취업됐고요. 그리고 제 유일한 공백이 이제 제가 삼성 나와서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그 시기가 적이 없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저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저 아직 학교 다녀요. 너 지금 뭐하니? 저 이제 백수예요.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좀 두려움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포 씨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그 학업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취업의 목적과 수단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어둡다 하지만 채용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기죽지 마시고 힘내서 지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 쌤 새해 덕담 한마디씩 들어봤고요. 네. 세 분 쌤들도 2018년도에 꼭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